강수. 자, 우리 강수 품바 얼른 와요, 얼른 와. 어, 벌써. 그리고 전도 엄청 커. 아, 그거 비밀이었어? 이 가슴 큰 거 감추려고 맨날 이거 입고, 입고 나오는 거지. 네, 탁 해서 예쁜 노래 어르신들에 많이 해주세요. 네, 자, 마이크. 자, 저는 고화자였습니다. 고화자였고요. 제가 오늘 두 타임을 했거든요. 이따가 마지막에 10시 타임에 한 번 더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도 되는데, 언니. 고생하셨습니다. 저 고생하신 저 고화자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식구들은 이렇게 정말 잘해요. 개개인이 열정적으로 막 장기 자랑이 굉장하세요. 근데 저는 아직 각설이단에 입단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뭐 보여드릴 건 없고 노래 몇 곡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어차피 뭐 놀러 오셨으니까 비도 오고서 어디 갈 데도 없어, 그죠? 예. 각설이 바닥에서 즐겁게 힐링하시고 이렇게 많이 웃으시고 또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그러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죠? 예, 묵은 거, 속상했던 거 다 그냥 버리고 가세요. 아셨자잉? 네, 알겠습니다. 자, 첫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녀 경례 단신이. 엄마 나 이뻐? 이뻐? 박설이 하긴 아까
아깝지? 어, 엄마 아들이야? 며느리 있어? 아이고 참, 또 남는 거 없어 아들? 나도 시집 가고 싶다. 이렇게 잘생긴 사람하고 살아보고 싶다. 붙잡고 엄마가 알아서 낳아줘. 늦었어 이제? 그냥 아까 엄마 여기서 노래하려는데 아드님한테 이쁘다 그런다 각설이하기 아깝지? 그지? 어, 그래. 아유, 다 탐내는 년인데 남들 다 탐내는데 누가 딜이 되는 사람이 없더라고. 나도 가고 싶은데 어디 호랍이 없어요? 다 여긴 짝지를 만들어 갖고 왔나봐. 어, 그지? 어, 아유, 어디 가서 찾지? 고무신장도 짝지가 다 있다는데 나는 집신인가봐 짝지가 없어. 그지? 언니는? 신랑 어디 갔어? 없어? 저 언니도 바볼세. 나랑 똑같다 야. 언니도 여기 놀러와서 하나 만나라는 거지? 나 찾을 것도 없는데 언니께 어딨어. 아이고 난 오늘 못하는 줄 알았어 공연은. 우리 식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지? 어 그래갖고 아까 지쳤어. 응 지쳤어. 그래서 아까 손님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다 가버렸었어. 갈 길이 바쁜가 봐 다들. 어, 멀어가지고 비가 오면은 갈 길이 멀어서 다들 막 운전하는데 다들 조심히 가셔야 되는데 그죠? 요번에 어, 뭐 그냥 노래 뭐 들려드릴게. 요번에는 뭐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엄마들 좋아하시는 노래 해드릴까? 여자의 일생 이런 거 좋아하지 엄마는. 그래 여자의 일생 해주세요. 어, 그거 디스코로 해드려도 될까? 신나게? 어, 디스코로 조금 빠르게 해주세요. 네, 엄마가 앞에 계셨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드릴게요. 하트하트. 오빠 추우세요? 추우세요? 추우시냐고. 생각이 없으셔? 추우셔? 박수 치셔. 그러면 좀 열이 나. 그러시구나. 네, 죄송해. 네, 알겠습니다. 자, 하트하트 갑니다. 자력 경매. 열심히 살게. 이거 보조개 만들 때 보탤게요. 보조개 이쪽에 하나 더 만들래요. 이거 자연산인데. 자연산 하나 예쁘죠? 제가 이거 갖고 옛날에 돈 엄청 벌었네. 이쁘다고. 근데 나이를 이제 조금 먹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기가 없나 봐. 그래도 이쁘다는 소리 들어. 옛날에 이뻐요? 감사해. 근데 내가 보니까 언니는 보조개가 없구나. 나도 이쁜 건 하나 있는데, 그지? 나도 언니 여기도 이뻐. 근데 보조개 있으면 여기도 이쁘다 그러더라고. 내가 이렇게 봤는데 이쁘더라고. 웃자고 하는 소리 아시죠? 아직? 네? 쌩얼? 봤잖아.
저는 너 이따 가서 숙소 가서 죽을 줄 알아 이씨. 이거는 가서 뭐가 없어. 이따 죽을 줄 알아. 어머나 아니 언제 이거 다 가실 때 큰일 났네 이거. 자, 이 따르릉 해갖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다 모이시라고 해야 되겠다. 따르릉 하나 주세요. 아니 언제 다 그냥 자리를 비우셨겨. 희한하네. 네, 요 노래 따르릉은 좀 젊은 층인데 엄마들이 다 가셔서 좀 발라드 노래를 좀 해드릴까 싶어요. 맨날 뽕짝만 하고 비속만 하니까 기득이 좀 그래. 나도 좀 신선하게 좀 이렇게 지내보고 싶어 이제. 그치?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기 오는데 몇 시간 걸리셨어요? 6시간? 뭐 들려고 여기까지 오셨어 그래? 남은 해 떨어져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6시간을 걸리면 뭐 들어오셨대? 언니네는 어디서 오셨어요? 광양인데 3시간이야. 이 거기 와.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광양 여기인데도 3시간 걸렸대. 일단 갈 때는 아예 여기서 자고 가. 아니 턱 밑인데도 그렇게 막혀서 못 가. 우리도 그냥 여기 자려고 그래요. 여기서. 여기는 그냥 자려고. 이거 예? 아니 그 좋아 그러면. 각설이 한다고는 하지 마세요. 언니가 나보다 이뻐서 각설이 인기에 다 뺏길까봐 그러는겨. 보고 즐기기만 하세요. 제 얼굴이 좀 이쁘긴 한가요? 이쁘게 나와요? 내가 사실 내가 폭로할 게 하나 있어. 우리 숙소에서 고아전이랑 저기 조팔 자락에 있는 조팔자 품마님이랑 이렇게 셋이 잔다 방을 룸을 같이 쓰는데 허구 헌날 방구쟁이들이야. 네가 한번 주면 내가 한번 받고 네가 한번 주면 내가 받고 이래서 중간에 나는 뭐가 되겠어? 어? 가스 중독이 돼갖고 노랗게 떴어. 그래갖고 내가 우리 고아자 언니한테 대해서 언니 두 분이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뽕뽕 소리로 나는데 얼굴이 누렇게 떴네 해서 노랑병이 걸렸다 했어요. 제가 제 얼굴이 노랑병 걸렸어. 네? 뭐라 그래? 나만 진지하게 대화가 나는데 뭔 소리 하는겨. 내가 노랑병을 사진이 잘 나오는가 그거 보려고 그러는데. 자 따르릉 갑니다. 즐거웠겠지만 너를 사랑해.
감사합니다. 아, 박아씨가 조금밖에 안 계셨는데 난 알차게 뽑아먹었다. 그치? 알차게 뽑아먹었다. 이게 잘하는 거지, 그치? 없는 데서 뽑아먹는 거 잘하는 거야, 그치? 별로 하지는 않은 건 없어요,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에? 감사해. 그거 하나로 제가 디리 밀고 있잖아. 어디 부족한 데 있나요? 성형 좀 하고 나오게. 안 해도 돼요? 어. 아, 여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여기 좀 더 키울까 싶어. 아니야? 나 솔직히 키가 커서 이게 싫어요. 남들은 내 키가 커서 이 각소리 쪽에는 제가 제일 큰 것 같아. 그래갖고 요 키를 어떻게 낮춰야 되는데 이거 머리를 자를 수도 없고 다리를 자를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에? 이분한테 뭘 줘? 어? 어머, 오빠 저 미국 사람이야? 코로나 때문에 저 키는 큰데? 와, 외국에서 사다 오셨구나. 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예, 노래소리 조금 나니까 이제 좀 모의식을 하네. 예, 근데 또 신나는 노래다가 해드려야 되는데, 아, 뭐 디스코를 갈까? 아, 디스코로 가야 되겠다, 그지? 어, 그러면은, 우러나 열풍아 하고, 어, 그지? 만남. 만남을 디스코로도 한번 줘보세요. 만남? 만남을 디스코로 하면 어떨까? 이 느린 노래를 가지고. 그래도 들을만해. 괜찮아. 그래서. 네, 그 두 곡을 제가 디스코로 빨리 해서 불러드릴게요. 자, 준비됐으면 갑니다. 갑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 이 자리를 메꿔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지금처럼 많이 웃고 사세요. 오늘 한 해도 아셨죠? 건강이 최고예요. 그리고 이런 자리는 박수도 많이 치고 소리 질러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 그 눈치 보고도 없고 스트레스 풀면 여기 나와서 같이 춤춰도 돼. 이런 데서 방댕이 흔들지 언제 흔들어. 집에서 할 수 있어? 못해. 미친년이라 그래. 남들이 그러는 미친년이라 그래. 이런 데서 얼마나 좋아. 남들도 즐기고 못하면 했잖아. 여기 관객석에서 더 좋아한다. 즐거워요. 그냥 아이고 좀 숨 좀 차기는 차다. 자, 이번에는 조영광과 한 두 곡 정도 더 불러드리고 뒤에서 아직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노래만 몇 곡 불러드리는 거야. 그래서 뒤에 나오실 분들은 우리 저 복분자님이 하시는데 굉장하세요. 뭐 색소폰 또 기타 또 팍팍팍 뛰면서 제주도 넘어 덤블링? 야 그것도 하고 난 놀랬어. 저연세동수처럼 그런 막 뒤집기를 몸을 막 뒤집고 펄렁펄렁 뛰어다니는 거라 깜짝 놀랐어. 좀 이따 보여드릴 거야. 아마 가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아셨어요? 아 네. 우리 엿 먹을 시간이 됐다 그지? 당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 대답도 없고 여봐 지금 이러고 있잖아 그지? 엿드릴까? 당이 떨어져서 그래. 제가 엿바구니 하나 가져갈게 그지? 우리 엿먹고 하자 즐겁게. 자 저기 엿바구니 주시고요 누이 하나만 디스코로 주세요. 누이를 제가 엿바구니를 들이댈 때는 돈을 미리 꺼내서 흔들고 계신다 알았지? 어? 야 만원짜리 한 달랑 쓰고 돈 없다는 대간 뭐 샀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갑니다 누이 주세요.
여파를 주셔서 감사하네. 다 드시고 계시네. 엿먹는 모습이 어째 이렇게 이쁘냐. 저기 젊은 세대, 응? 나도 이따 먹을 거예요. 먹겨서 밥을 못 먹었더니 이제 엿으로 채워될 것 같아요. 밥을 못 먹었어. 야, 같이 먹어. 그럴래, 오빠? 뭐 사줄 거야, 오빠? 맛있는 거 사줄 거야? 어, 언니 왜 그래? 오빠 맛있는 거 사줘. 알았어, 우리 다른 식구들 10명이야.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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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 어, 언니도 들었지? 저렇게 멋진 오빠들도 있어. 왠지 알아? 나한테 이뻐서 내가 바랬거든. 근데 옆에 계시는 거 언니 아니야? 어, 그건 아니야. 뭐가 아니야? 아, 그래, 안 이뻐? 언니가 더 이뻐? 알았어. 아유, 그렇다고 그런다. 언니한테 저 터질까봐 금방 그렇게 말 돌리냐? 그래, 알았어. 언니가 더 이뻐. 언니, 이쁘다. 멋진 신랑 데리고 산다. 야, 좋겠다. 야, 나 그런 소방도 없다. 나는 감싸주는 말을 해도 얼마나 좋냐? 아? 내 그리 못생겼나? 여기 못생겼던 여기만 이쁘면 되잖아. 오빠 내 젖을 봤나? 이런 된장. 못 봤는데 우찌 그래 말아. 내가 얼마나 예쁜데. 여기 복숭아다, 복숭아. 그 있잖아, 저 분홍색, 그 빨간 분홍색. 내가 그렇게 생겼어. 복숭아야. 시끄럽대. 보고서 말해라 나중에. 언니 없을 때 와라. 한번 보여줄게. 근데 좋아하기는 요 아가씨들이 더 좋아한다. 내 말로만 그래. 나 맛보여주는 날 아니야. 알았지? 어, 지조 있는 년이야. 뼈대 있고, 어, 우리 가문도 경주긴가에 내가 경주긴가. 어. 이름은 여기서 각설이에는 한강수인데, 본 이름 있잖아. 틀려. 김연숙이야, 내가. 이쁘죠? 김연숙. 가수도 있지, 김연숙. 그날 한번 불러드려야 되겠다. 어, 그날 한번 줘주세요. 어, 그날에 좀 축축 처지는데. 괜찮을까? 제 이름이 본명 김연숙이야. 경주긴가야. 뼈대 있지? 어, 지조 있어. 근데 너네는 쌍둥이 같다, 유치원생. 그래, 분위기 화기하다, 야. 그래. 그날 한번 불러드릴게요. 어, 아셨죠? 근데 요런 노래 입맛에 맛을 한번 보는 거네. 제가 오래
전에 불렀던 노래인데 오늘 다시 들으니까 좀 새롭게 나아. 괜찮았어. 귀는 즐거워요. 감사해요. 이런 노래는 진짜 아무도 각설이가 부른 걸 난 못 봤어. 그치? 응. 난 이런 노래 부르면 저 뒤에서 우리 단장이 깨악! 하도 웃어 짜낼줄 알고 이런 거 안 불렀거든요. 분위기 있고 괜찮다. 아니 무슨 하는 건데. 거기 언니 다리 힘도 없을 것 같은데 들어주세요. 앉으세요. 그래 우선 적고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자리가 안 받아. 이미 여태 팔았는데 뭘. 그지? 근데 다른 사람이 나오면 또 팔아. 네, 요거 엿 하나는 5,000원밖에 안 해. 그지? 우리 먹고 자는 거 숙소비 요런 거 경비 요런 거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또 나머지 조금 남으면 또 부르이웃도 하고 막 이래요. 좋은 일도 많이 하셔 우리. 고생은 개고생하는데 그런 걸 우리는 보람으로 갖고 살아요. 많이 이해해 주시고 뭐 하나 사달라고 딜이 되면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씩만 팔아주세요. 단돈 10,000원이야. 그지? 즐겁게 이렇게 뭐 달맞이 해주고 꽃구경 와가지고 그거 하나 못 쓰겠어. 그지? 그래. 근데 이거 왜 또 나오냐? 소문 없이. 자 이번에는 제가 노래 한 곡만 더 해드리고 다음 분을 소개할게요. 아셨죠? 다음 분은 복분장님 나오세요? 응? 집에 갈 거래요? 네. 다음 분 복분장님? 네, 다음 분은 복분자님 나오시는데 우리는 다 짐 싸가지고 집에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못 들으셨지? 아 진짜, 아이고 아직 뒤에 순서가 많이 기다리고 있어. 이번에는 뭐 신나는 걸 해야 되나? 조용한 걸 해야 되나? 조용한 거 하나 더 할까? 비도 오는데. 비도 오는데. 네, 그럴까요? 가만있어 봐. 그거 뭐더라? 비석에 열린 조용한 거를 하나 안 불러줬는데? 가락지? 그래 아까 요 언니들 돈을 많이 주셨어요. 가락지라 미안해 언니. 뒤에 쌍둥이 같은 거 네? 괜찮아요? 그래 젊은 곳이 양보해라. 가락지를 해드릴게. 요게 또 한강에서 요 노래는 잘하다 소문이 좀 났더라. 그래서 내가 요 노래는 좀 자신있게 할 수 있어. 자 준비됐으면 마지막 저는 곡으로 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촬영 경례 박수. 언니 박수 안 쳐? 남들 힘들다 뭐한다.
목소리 센 박수. 감사합니다. 이런 목소리는 어디서 들을 수 없어요. 정말로 그죠? 매력 있죠 목소리. 같은 여자로서 들어도 뒤에서 들어도 참 매력 있어요. 언니 그거 어. 칭찬이야? 그럼 칭찬이죠. 왜냐면 제가 막 웃어서 노래 부르는 이 모습도 참 예뻐. 매력 있어. 이제 예, 이제 1년생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들 빨리빨리 승승장구 하라고 박수 한번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좀 약간 우리 공연